네, 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자, 메리플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사이에 또 몇 가지 변경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변경점부터 소개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저기 일단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부 다 지금 이제 200이구나. 자, 일단은 보스, 일단 보스부터 잡고 가자. 일단 지금 2200이니까 2000까지. 아, 얘가 지금 또 레벨이 안 되는구나. 아, 잠깐만. 좀 빡세긴 하지만 잡을 수 있는. 그다음에 쿨타임 와 3분이야 이젠 또. 와 진짜. 아무튼 자 이제 220이니까 레일런으로 가서 소환하게 되면 이제 몬스터가 한 구역당 두 마리씩 해서 8마리씩 나왔어. 아니 세 마리에서 12마리 나왔었는데 이제 8마리 나오도록 하향 조치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몬스터 쿨타임도 2초 늘었어. 이게 약간 사냥에 약간의 조금 빡세지 않게 사냥할 수 있게 몬스터가 조금 적게 나오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더 컨텐츠 진행이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추가한 게 이제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왔는데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유명 코인 50원으로 익스트림 몬스터 사냥 티켓이라는 것을 구매할 수 있어. 지속 시간 15분짜리. 일단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220짜리 말고 근데 저기 220도 근데 경험치가 제법 쌓인다. 아, 텔커 쿠팡 진짜. 어, 됐다. 아, 지금은 여전히 이게 지금 이제 또 두 마리씩 나오는데 경험치 1%인데 이게 쌓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사용하면은 모터가 네 마리씩 나오고요. 대량 사냥할 때 쓸모가 있을 거고. 일단 몬스터 소환 쿨타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 경험치 이거 비약 또 먹어줄게. 약간 15분 동안 유지되는 것 같아. 이거는 버프를 필요한 그런 상태로 하면 낫겠지. 잠깐만, 저거 보스도 다 됐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는 캐릭터 전환하는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가면 돼.
완디를 대비해서 법도 아이템 다 챙겨가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투와 상관없는 애들은 다 집어넣고 다시 아킨 레일드. 이게 보스 쿨타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기 몬스터 소환 쿨타임이 줄어드는 거라서 보스용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스 쿨타임 줄이는 것도 솔직히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얼마에 팔아야 되지? 걔는 보스 쿨타임 줄이는 거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 224에서 225로 넘어가기 위해서 악착같은 노력을 하고 있어. 한 번에 이제 4마리씩 총 16마리가 나오는데 16마리 잡고 나면 1.8%씩 해서 몇이냐? 지금 66%예요. 66에서 96% 30%잖아. 러드키는 솔직히 딜이 잘 안 들어간다. 작품까지가 약간 리미트인 것 같고 러드키부터는 조금 빡세다. 그래도 잠든 무리는 없는데 옛날에는 레벨 100에서 꼭 뭐야 또 아도 그거 보던 들었구나. 야 진짜 이거 뭐 이거는 진짜 확률 진짜 높은 것 같다 진짜. 제일 싸구려라서 그런가 제일 잘 나오는. 예, 아무튼 옛날에는 이 구간 레벨업 하려면 그냥 초창기 완전 초창기 잡몹이 없던 시절에는. 그 보스 그 리워드 상자를 까면은 레벨이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상자를 까면은 성장의 비약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 리워드를 까면은 이제 EXP 교환권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보스에서는 더 이상 경험치 관련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무조건 이제 경험치 레벨업 하려면은 무조건 이제 몬스터 잡몹을 잡아야 되는 걸로 진짜 이제 메이플답게 바뀌었죠. 솔직히 예전 초창기 메리플 모드 아니야 그때는 아예 메리플도 아니었고 그때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싶어 마메즐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진행했었는데 마메즐 당시에는 잡몹이 없었어. 보스밖에 없었어.
특히 맘에 찔 때는 유니오도 없었다 그때는. 그때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말렙이 아 나 죽을 뻔했다. MP를 계속 챙겨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안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아직도 지금 보스 쿨타임이 안 됐어. 와 진짜 보스 쿨타임 진짜 길다. 보스콜 됐다. 그러면은 잠깐만 아! 하드모드 나이스. 가뜩이나 딜 안들어가는데 크리티컬로 때려야되는 상대를 잠시만 마가 좀 빨고. 와 갑자기 갑자기 레이지 모드. 어우 와 진짜 갑자기 레이지 모드 미쳤네. 슬슬 인벤이 또 꽉 찰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겠어.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아, 다 했구나. 그냥 계속 생각해보니까 소환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아니면 소환 풀 지금 익스트림 몬스터 사양 기간이라서 그냥 바로 해도 그냥 몬스터 소환 되는데 타임 엄청 짧아져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스킬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게임 밸런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난 그게 더 지금 심각한데. 만약에 여기에 내 이제 스킬이 추가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한 방에 수십만 회자로 때려잡는 그런 광역기 확 내어찍고 막 그런 게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적을 너무 쉽게 잡게 될 테고 그러면은 밸런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적을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없어. 지금 간신히 맞춘 적 밸런스인데 이것보다 약한 건 안 되고 이것보다 강해지면은 앞으로 콘텐츠가 무궁무진한데. 와 이 한 개 나온 거야 진짜 실화냐 진짜. 운 두렵게 없네. 여러 이유로 그래서 화려한 이펙트의 스킬은 추가될 수가 없다. 그러면 보스 패턴은 추가될 수가 있느냐? 그것 또한 말도 안 된다. 지금 보스의 종류가 계산해보니까 약 80종이 있어요. 보스 80개의 패턴을 나더러 받는다고? 이건 외주를 맡긴다 하더라도 외주자가 탈주할 각이야 이거는. 다양한 이유로 불가능하다.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